안녕하십니까. 패션투 석현입니다. 스웨스업. 이제는 옷자랄들의 꾸안꾸 필수템으로 자리를 잡았죠. 오늘은 가성비를 활용하기 좋은 스웨스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이번 FW 시즌에 간지나게 코디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웨스업은 예전에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트레이닝은 잘못 자리 잡은 표현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까요? 트레이닝 웨어를 일본인들이 토레이닝구 웨어라고 읽었고, 이게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TR 발음이 치읓 발음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요. 세트로 입을 때는 스웻셋업 트랙수트, 이 바지는 스웻팬츠, 조거팬츠가 올바른 표현이니까 이번 기회에 올바른 표현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웻셋업은 트리닝으로 불리던 후줄근한 아이템이 더 이상 아니게 됐죠. 운동할 때, 놀러갈 때, 공부할 때, 홈웨어 등 착용감도 편하면서 스타일까지 잡을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이니까요.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스파오인데요. 스파오는 트렌디한 핏, 가성비가 장점인 SPA 브랜드죠. 한국인의 체형에 잘 맞게 옷을 제작하는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구매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때문에 힘든 시기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신다면 가성비로 갈 땐 가성비로, 가심비로 갈 땐 가심비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FW 시즌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신다면 스웻셋업은 가성비로 구매를 하는 대신 함께 코디하는 아우터, 신발, 가방 같은 아이템들은 가심비로 구매를 하신다면 보다 합리적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스파오의 상의 2종과 하의 2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취향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맨투맨 조거팬츠 스웻셋업 코디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힙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2A 후드집업 셋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각각 따로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후드집업만 안쪽에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맨투맨과 바지는 기모가 없는 일반적인 프렌치테리 원단을 사용했어요. 땀흡수를 잘할 수 있게 안쪽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덤블워싱, 텐타 가공을 거쳐서 수축을 미연에 방지해줬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해도 기본적인 퀄리티는 보장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드 집업은 95 사이즈 기준 M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제 기준으로 박시한 오버핏이 나오면서 엉덩이를 절반 정도 덮는 기장감이 나오니까 사이즈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디하는 아이템들 말고도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2A 지퍼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는 잠그고 아래는 푸는 식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고요. 이 디테일이 없으면 섭섭하신 분들 많으시죠? 맨투맨도 95 사이즈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는 아이템이고, 총 8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꼭 베이지 컬러만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착용하고 있기도 한 루즈핏 스웻 팬츠는 세미 와이드 핏으로 10부 기장감으로 활용하기 좋은 팬츠고요. 신발을 낭낭하게 덮어서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즈핏 조거 팬츠는 요즘 스타일에 맞게 여유롭게 나온 핏이라서 핏이 마음에 드신다면 도전을 봐도 좋겠죠. 둘 다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바지는 베이직한 컬러감 위주로 나왔으니까 기본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줍줍하시면 되겠네요. 스웻셋업은 잘못 입으면 정말 한 끗 차이로 후줄근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꾸안꾸 느낌을 낼 수 있는 한 끗 차이 비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웻셋업을 활용하실 땐 이너 티셔츠 활용은 국룰이죠. 상하의 둘 다 세트로 입었을 때 애매함을 티셔츠가 중화를 시켜줍니다. 매치한 상의보다 티셔츠가 4에서 7cm 정도 보일 수 있게 코디해주시면 베스트고요. 화이트가 국룰이긴 하지만 꼭 화이트로 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셋업을 블랙으로 입는다면 지금처럼 차콜이나 그레이 컬러를 함께 매치를 해주면서 좀 더 센스 있는 톤온톤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죠. 멜란지 그레이 컬러는 차가운 계열과 궁합이 좋은 편이에요. 레이어드 티셔츠에 컬러를 입히신다면 한 끗 차이로 좀 더 센스 있는 느낌을 더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상하의를 다른 컬러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땐 화이트로 깔끔함을 더해도 되겠는데요. 상하의에 컬러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레이어드 티셔츠까지 컬러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컬러가 과해지면 오히려 촌스러워지니까요. 두 번째, 신발 선택하기. 조거 팬츠를 활용하실 땐 신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을 활용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러닝화와 매치가 정말 잘 되는 편이죠. 조거 팬츠에 러닝화, 이름까지 궁합이 참 좋으니까요. 뉴발란스, 나이키 모두 실패 없는 조합이긴 하지만 요즘에 특히 인기 있는 브랜드 아식스와 조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니크함을 좀 더 살리고 싶다면 신발에 포인트를 과감하게 넣어주셔도 괜찮겠는데요. 콜라보 신발이나 유니크한 느낌의 신발이 있으시다면 조거 팬츠를 착용할 때 적극적으로 포인트로 활용해보세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루즈핏 스웨트 팬츠를 10부로 활용을 하실 땐 밑창이 평평한 신발이랑 특히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농구화나 보드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이 경우 신발이 드러나는 면적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컬러 포인트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딱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세 번째, 액세서리 더하기. 스웻셋업은 지금처럼 베이지
클래식한 스타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자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처럼 신발과 가방을 깔맞춤하는 것도 좋습니다. 힙한 느낌, 시티보이 같은 감성을 내고 싶으시다면 백팩을 한쪽 어깨에 베서 가볍게 연출해보세요. 지금처럼 액세서리를 잘 활용만 해도 여러분들의 스타일 내공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꼭 상하의를 셋업으로 활용할 필요 없이 다른 컬러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처럼 블랙 그레이 조합은 실패가 없는 국룰 조합이죠. 상의를 블랙으로 간 만큼 신발과 깔맞춤해 준 코디입니다. 이번 FW 시즌 추천 레이어드 조합. 단품으로 활용하신다면 지금처럼 후드 집업만으로도 코디를 충분히 맛있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웨이 지퍼로 나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지퍼를 위에는 잠그고 아래는 풀어주는 식으로 연출을 하신다면 상의로 가는 시선이 분산이 되어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일 수가 있답니다. 가을에 만약 스웻 셋업을 레이어드해서 코디하고 싶다 하신다면 밀리터리 아이템과 매치를 해보세요. 지금처럼 캐주얼한 느낌을 내는 데는 MA1과 매치를 해도 궁합이 좋은 편이고 지금처럼 야상과 함께 코디를 하신다면 스트릿한 감성을 좀 더 살릴 수가 있겠죠. 만약 꾸안꾸 스타일로 멋을 내고 싶으시다면 트렌치코트와 함께 매치를 해보세요. 롱롱한 트렌치코트가 스웻 셋업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신경을 쓴 듯 안 쓴 듯 쿨한 느낌을 내기 좋습니다. 대학생분들 꾸안꾸 캠퍼스 룩으로 스웻 셋업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데님 자켓과 함께 매치를 해주세요. 대학생분들 특히 이런 코디는 시험 기간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바시티 자켓. 대학생분들은 뭐 꽈잠으로 대체도 가능하죠. 요즘 가장 핫한 간절기 아우터인 만큼 트렌디한 느낌을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스웻 셋업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발막한 코트에 매치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요즘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가장 좋은 스타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자까지 활용하신다면 좀 더 시티보이적인 감성을 살릴 수가 있겠죠. 코트를 입어서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을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을 주지 않은 꾸안꾸 느낌 제대로 살리고 싶으시다면 더블 코트와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특히 이 후드 집업을 착용해서 후드가 나오게끔 연출해 주신다면 스타일리시한 레이어드로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죠. 부티나는 상류층 스타일, 프레피룩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더플 코트를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꾸러기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겨울에는 코트보다는 패딩을 입게 되죠. 캐주얼 룩에 패딩은 무조건 잘 어울립니다. 이번 시즌에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몬스터 파카와 한번 코디를 해보세요.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베이직한 코디를 원하신다면 숏패딩에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숏패딩은 다들 한 벌씩은 가지고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스트릿한 느낌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스파오의 스웻 셋업을 소개하면서 꾸안꾸 느낌까지 살릴 수 있는 한 끗 차이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파오의 스웻 셋업 가성비가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깔끔한 핏에 기본템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